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현양 사망 사건이 연일 논란입니다. 김 씨의 전부인 서혜순 씨는 나를 살인자 취급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. 서현양의 외할머니는 딸이 자신에게도 손녀의 죽음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.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고 김광석 씨의 전부인 서혜순 씨는 딸 서현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신을 살인자 취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. 서 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시댁에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장애가 있는 서현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서 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주부터는 직접 해명에 나설 계획입니다. 김광석 씨 가족 측은 서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그 발달장애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. 그것 때문에 가족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. 서 씨의 어머니 주모 씨는 딸이 자신에게도 손녀 서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주 씨는 2008년 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면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서현이가 숨진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. 검찰은 서현양 사망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맡기고 서 씨는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. TV조선 박소영입니다.